이렇게 조준을 하고 우클릭을 누르면 자동 조준이 돼요. 에임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아, 나 지금 바퀴 날라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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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아니고 광고는 월드 오브 탱크라는 게임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월드 오브 워십이라는 게임을 광고한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어떤 실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월드 오브 탱크도 추가적으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덕분에 호되게 당했습니다. 이제 광고를 많이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우리 빛과 같은 광고주님께서 너른 양해를 구해주시고 월드 오브 탱크를 찍어주시면 광고비를 더 얹어주시겠다 해서 바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월드 오브 탱크. 월드 오브 워십 광고할 때도 우리 장작분들이 월드 오브 탱크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광고를 찍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 워십만큼 또 제가 빠져들어버렸어요. 아, 이거 개재밌는데? 탱크! 말 그대로 탱크를 조종해서 플레이하는 게임인데요. 아쿠제 시크파스티카. 이게 지형이 평지여서 그런가 속도가 좀 나오네 얘는. 아야. 어메이징! 어메이징! 오! 내가 맞췄어요! 뭐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한판 해보죠. 자, 전투 시작입니다. 월드 오브 워십에 비해서 조금 한판 하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되게 많아요. 여러 대끼리 가서 애들을 폭파시키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거는 경전차입니다. 굉장히 조그맣고 파괴력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굉장히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월드 오브 탱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시야를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전시 상황에서도 탱크들끼리 싸우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한방 싸움이란 말이에요. 포를 딱 맞추는 순간 그냥 바로 결판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형지물을 잘 파악해가지고 시야를. 야, 니네 그렇게 앞에서 싸우면 내가 어떻게 싸우라고. 어, 맞췄네. 나 좀 잘 쏘는 듯. 시야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우리 팀이 싸우게끔 도와주는 게 경전차의 가장 큰. 도와줘 도와줘 살려줘 우리 팀. 경전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식이? 컨트롤하네? 이럴 땐 작전상 후퇴. 살려줘. 야, 비켜, 꺼져. 난 도망칠 거야. 우리 팀 힘내라! 내가 지원 갈게! 아!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보고서 보여드렸고요. 이것도 월드 오브 워십만큼은 아닌데, 좀 나름 정적인 게임입니다. 피지컬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약간 전략 전술. 시야를 어떻게 잡고 싸우느냐 이런 걸로 승패가 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탱크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건드리면은 막 무너지는 엄청나게 훌륭한 물리엔진. 네, 풀숲 또 안 쓰러져. 되게 탱크들 보고 있으면 되게 귀여워요. 약간 사람 같아. 귀여운 애기들. 휴잉 내가 간다. 오 싸움 났다. 우리 팀이 치고 있어. 이게 막 오버워치처럼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야 이러고 싸우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발 한 발을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아야. 얘처럼 쏘면은 바로 그냥 사망. 네. 이 딱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거리상으로만 보면은 되게 엎어지면 코다을 거리잖아요. 그런데도 함부로 싸우지 못하는 게 이렇게 지금 언덕이 져서 쏠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공격의 선방이 갈리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쏴! 그렇지. 죽은 탱크들도 좋은 엄폐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 것 같다. 나가자. 자, 전투를 끝까지 보지 않아도 이렇게 도중에 나와서 다른 전차를 선택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아까는 제가 저 티어짜리 경전차를 선택해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전부 다 경전차로만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탱크인 이 친구 자주포로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장한 우리들의 포탑을 보십시오. 포탑이랜다. 탱크를 보십시오.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배경도 멋있고 게임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BGM이 진짜 압권이에요. 일단 저는 자주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구석으로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 친구예요. 이동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내구성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자세를 잡고 위쪽으로 발사해서 쏘는 겁니다. 장전 기다려주시고요. 굉장히 느려요 공격속도가. 조준 잡는 것도 느리고. 자 요렇게 보이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쏘세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쵸 시즈 탱크 같은 느낌이죠. 근데 장전 속도가 정말 느립니다. 그럼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쏘고 싶은데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참아봐. 어 근데 우리 팀이 너무 압승하고 있는데요? 내가 제가 할 게 없어요. 자 지금 3번 탄으로 바꿨습니다. 엄청 멀리 있는 적도 쏠 수 있어요. 이렇게 어 얘 잡을 수 있겠.. 쏘고 싶은데 쿨타임이 너무 길어서 못 쐈어요. 아니 우리 팀이 너무 잘하니까 아이 전투를 포기했네 이 친구는. 이겨버렸습니다. 우리 팀 두 명 죽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겨버렸네요. 고장난 거는 이렇게 전투 후에 수리를 해줄 수 있고 탄을 적당히 분배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경전차 터진 거 네 아까 싸우면서 처참하게 발린 거는 이렇게 고장난 상태인데 이거를 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투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전차를 안 부수고 끝까지 버티는 것도 능력이라 이거죠. 이제 제 전차가 터지냐 안 터지느냐로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거죠. 아 참고로 게임 돈입니다. 현금 아니고. 구매에 들어가는 재화 기본적으로 게임 돈인 크레딧이 소모가 되고 현금으로도 골드를 구매해서 크레딧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게임 자체는 완전 무료고 안에서 이제 현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추가가 돼 있어요. 한 판 더 해볼까? 아까 너무 허망하게 이겨버려가지고. 자 전차의 종류에 따라서 팀이 적절하게 분배가 됩니다. 저는 자주포이기 때문에 후방에 이렇게 지금 현대가 되어 있죠. 저희는 전방에 나가서 막 멋있게 싸우는 그런 차가 아니에요. 뒤에서 졸렬하게 저격하는 차입니다. 아우 느려. 실력에 따라서 티어나 매칭이 달라질 수 있냐고요? 엄밀히 말하면은 제가 잡은 이 전차의 티어에 따라서 매칭이 잡힙니다. 자, 한번 쏴볼까요? 자, 이게 시야에 안 들어오면 상대 전차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우리 팀이 상대 전차를 발견해주면은 그때부터 전차가 시야에 잡힙니다. 그러면은 저는 훨씬 더 쉽게 쏠 수 있겠죠. 이 점이 뭐냐고요? 조준점이에요. 제 조준점. 이 원 안에 탄이 날아가는데 움직이면 원이 벌어지죠? 자, 보이죠? 발사. 아, 빛나지 않다. 이러면 30초 동안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어, 우리 팀 죽겠다. 저렇게 막무가내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살짝 걸치거든요, 이게? 애매모호하게 쏘기가 좀 힘든 위치에서 지금 계속 깔짝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팀 터졌어요. 왜 저는 하라는 전투는 안 하고 지금 계속 중계만 하고 있죠? 어? 움직인다. 이 친구 맞출 수 있겠는데요? 자, 전선을 잘 파악해서 아 나도 좀 쏴보자! 애들이 잘해. 아군도 죽일 수 있냐고요? 어 맞추면 피가 닳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 한 시간 동안 게임을 못 할 거예요 아마. 잘못해서 팀킬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고요? 미안해! 이렇게 채팅 쳐야지 당연히. 미안하다! 맘마메야. 여긴 우리 팀이 잘 잡아줄 거야. 그렇지? 내가 잡아줘? 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시야가 안 잡혀가지고 시야를 잡아주면 내가 쏠게. 쏴! 야! 맞췄죠? 이게 이제 상대를 잡지는 못해도 데미지를 누적시키면은 점수가 올라서 매판의 이제 기여도에 따라서 더 많은 보수를 챙길 수 있습니다. 막타 슈욱 아잇! 아잇!
아, 밤이 맞았어요. 그만큼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진짜 구차한 변명. 오, 이 위치가 지금 드러나 버렸죠? 이 친구들. 이렇게 시야도 안 잡히는데 막 쏘면 안 돼요. 올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한 발 한 발이 아까운데 얘네가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위치가 발각됐는데? 바로 움직였지? 여기 있네? 쏴. 할렐루야! 맞췄죠? 와! 이렇게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있으면 안 돼요. 자리가 들켰으면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이런 막 황야에 그대로 지금 은폐은폐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전략 전술을 모르네. 아마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지 않을까. 위에 피통 아래에 있는 작은 점들은 뭔가요? 저게 지금 도형이 있잖아요. 도형. 그냥 마름모는 경전차고 거기에 중앙선이 하나가 그어져 있으면은 중형전차고 두 개가 그어져 있으면은 중전차 그리고 역삼각형이 뭐였을까요? 역삼각형이 구축전차고 제가 하고 있는 게 네모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탱크의 종류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오, 잘 싸운다. 와! 야, 뭐야, 저거. 어, 상남자네. 방금 이 친구가 하려고 한 행동이 뭐냐면, 박으려고 했어요, 박으려고. 이게 박아도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피 차이가 근소하고, 내가 지금 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그냥 몸으로 박아버려요, 그냥. 막타다, 이놈아! 안 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희가 점령을 하거나 상대의 적을 섬멸해야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이 있기 나름. 있기 마련. 저 자주포는 절대 적진에 가서 점령을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점령 막을 거야! 야! 자주포는 한 두 대 정도 맞으면 사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몸이 엄청 약합니다. 경전차랑 비슷해요. 어? 맞아라. 그렇지! 보셨습니까? 저의 포격! 막타는 못 날렸지만 데미지를 입혔죠. 전투는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점령을 못하고 저쪽이 버티는 바람에 우승부가 됐습니다. 전멸시키거나 점령하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면은 이 승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맞는 부위에 따라서 이게 전투 불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바퀴를 맞췄다 하면은 탱크가 이제 안 움직입니다. 못 움직여요. 어! 어! 아! 여기 주둥이를 맞췄다 하면은 발사가 안 되냐? 네? 포가 고장나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주둥이를 맞추면은 못 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수리 아이템 이런 거를 적절히 써가지고 전투에서 빠르게 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튜토리얼도 있는데 튜토리얼을 하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로딩 화면이 떴는데 딱 보세요. 여기 몸통을 쐈는데 비껴나간 거 보이세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무조건 맞춘다고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껴맞으면은 이게 도탄이 돼서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적 전차를 찾아 모두 격파하십시오. 상대가 이렇게 오잖아요. 뭐 물론 이렇게 미친듯이 제대로 막 개도라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뭐 튜토리얼이니까 이렇게 이런 애들 이렇게 바퀴를 쏴주면 굉장히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옆구리가 약해요 탱크는. 이거 막 흠집도 안 났다고 했잖아. 방금 정면을 맞추니까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야. 방금 바퀴를 노리려고 했는데 정면을 맞춰버렸죠. 그래서 이게 싸울 때 옆구리를 안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우스 위를 스크롤하여 적용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한국어 더빙도 정말 잘 돼있죠. 녹색으로 표시된 곳을 타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녹색 점을 보세요. 빨간색은 이제 관통 확률이 낮아서 데미지가 안 박힐 때가 있습니다. 쏴볼까요? 아, 왜 우리 팀이 다 쏴! 아, 기다려봐.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그 같은 AI들아. 자, 봐봐. 관통 확률이 낮다고 돼있지. 이렇게, 이렇게 딱 맞추면은 이거 막 튕겼습니다 하면서 데미지가 하나도 안 달아요. HP 보세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인 부분을 잘 찾아서 이렇게 쏘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앞쪽이 약하네요. 저기 좀 맞아주실래요? 좋아요. 아, 튕겼어요. 버즈 같은 확률 게임. 조준이랑 관통 확률이 관계가 있냐고요? 그쵸. 어느 부위를 쏘냐에 따라서 관통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되니까요.
이렇게 옆구리.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옆구리를 노려요, 옆구리. 이렇게 바퀴를 잘 맞추면은 이 친구가 기동력을 잃습니다. 저 보세요. 저기 보이세요? 저 바퀴 날라간 거? 저 바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팀도 죽어버렸어. 궤도, 그래, 궤도. 궤도가 날라가면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야! 좀 꺼져봐! 저 친구는 이제 머리통이 고정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데미지가 엄청 센 대신에 기동성이 좀 약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렇게 뒤로 와가지고 나는 머리가 돌아가잖아. 이렇게 쏘면은 저는 완전 안전하게 프리디를 넣을 수 있지. 어, 왜 안 맞아? 제대로 맞췄습니다. 와, 이게 맞추니까 이렇게 구멍이 생기네요. 와. 어, 뭐야 저거? 자, 갑자기 왜 숨어?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싸우는 순간 바로 그냥 사망이에요. 제가 바로 기요미 경전차! 어그로캡! 여러분들도 이렇게 튜토리얼을 마치면은 아주 많은 보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크레딧을 사용하여 전차를 구매하고 성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험치는 전차와 부품을 연구할 때 사용합니다. 연구. 전차도 부품을 구매하여 현금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게임 돈을 얼마든지 거의 다 여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저번에 월드 오브 워십 광고할 때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 근데 그 통계를 잡아주는 링크가 있거든? 그 링크를 내가 원래 고정 댓글로 노출을 시켰어야 됐는데 그 링크를 아예 안 한 거야. 얘 왜 이렇게 둠칫둠칫거려? 어, 리듬 좀 타는 탱크인가? 그래서 이제 막 광고비를 못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광고주님께서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월드 오브 탱크는 링크를 좀 노출을 잘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월드 오브 탱크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은 꽉! 꽉! 저 아래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다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광고주님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잠깐만요, 전차가 너무 많아요. 살려주세요. 이럴 때는 뒤로 빠지는 게 좋습니다. 아! 엄마 살려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해서 다운을 받으셔도 되지만 제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딱 다운을 받는 순간 아, 이 사람이 플레임TV에서 건너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시야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숨어가지고 뒤통수를 노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거든요, 적들이. 이렇게 몰래 돌아서 쟤네들이 앞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 뒤로 돌아가지고 적기지를 점령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기지를 점령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탱크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상대 팀이 이거 지킨답시고. 아, 오, 아, 오, 기지 점령 시작. 피해를 아야, 자식이 좀 잘 쏘잖아. 맞췄습니다. 어, 숨어, 숨어, 숨어. 어, 왜 이렇게 오세요? 오지 마! 우리 팀 도와줘! 피해를 입으면 기지 점령 상태가 악화가 됩니다. 피해를 입으면은 점령 시간이 초기화됩니다. 그지 같은. 쏘고 숨고 충전하고 막타 내가 내릴 거야. 예. Yeah. 아, 참고로 제 링크를 통해서 게임 다운 받으면은 크레딧을 좀 더 주는 특혜를 준다고 하니까요. 안 이용할 이유가 없겠지? 연구소. 그래서 이렇게 전차를 언락할 수 있습니다. 짜잔. 조금 잘생겨졌어. 아까의 경전차보다 조금 더 귀여운 전차를 획득했어요. 기분이가 매우 좋군요. 탱크만 구매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승무원이 있어요. 승무원 능력이나 기술을 훈련하면 전차의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게임에서 더빙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분 말만 잘 들으시면 돼요. 야, 잠깐만. 우리 탱크는 여섯 대인데 저쪽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대인데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상대가 AI라지만 아, 근데 AI인 만큼 좀 멍청하긴 하네. 계속 둠칫둠칫거리고 있잖아, 안쪽. 오케이, 한 놈 보냈고. 심지어 탱크의 국가도 다양하다면서요? 어느 국가가 있는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뭐 무슨 모의고사 치러요? 제가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자동 조준 시스템도 놀랍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준을 하고 우클릭을 누르면 자동 조준이 돼요. 에임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아, 나 지금 바퀴 날라갔어. 야! 5키를 눌러서 소리 바로 가능해요. 움직일 수 있죠. 무시야. 아! 아, 잠깐만. 애들 왜 이렇게 많아? 나 너무 적진으로 갔나 봐. 자, 여러분, 플레임님처럼 적진 뒤로 돌격하면 순식간에 고철이 되니 따라하지 마세요. 어! 야! 탱크에 불 났어. 소화기로 불 껐어요, 지금, 방금. 잠깐만,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잘 숨어있니? 뭐야, 너 왜 좌우로 무빙 쳐? 너 AI 맞아? 오, 우리 팀. 오, 좋아. 발각됐다는 거를 방금 알려준 약간 스파이더맨의 스파이더 센스? 그런 느낌의 스킬입니다. 아까 운전수에게 이 스킬을 배우게 에! 했잖아요. 어, 깜짝이야, 씨. 아, 쟤 단단해. 이 방향에서는 저걸 못 뚫을 겁니다, 아마. 아고 스택하고 아깨작 아일렉 튀어 튀어 튀어. 우빙치기 우빙치기. 안녕? 아! 아야야야, 와 잡았다. 와, 다 잡았다. 승리. 점령 안해도 이겼어. 하, 튜토리얼인데 왜 이렇게 빡세냐. 내가 못해서 그런가. 자, 마지막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면 튜토리얼이 끝나요. 다 보뜨리기는 한데 제대로 된 전투를 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움직여! 고고고! 야, 너희들 뒤에만 있을게. 제대로 한 방 먹였습니다. 좋아. 저 녀석의 기동성을 상실시켰어요, 지금. 궤도가 벗어났죠? 이러면은 그냥 말뚝뒤에 당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뭐지? 우리 팀 AI 똑똑하잖아. 잘하는데? 내가 잘해서 애들이 잘하는 건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이걸 제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 가자. 죽어! 죽어! 좋아. 이거 점령하지 말고 지금 물가 이 바위 뒤쪽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미니맵 보이시죠? 하이야! 맞다이. 원래 절대 해선 안 되는 맞다이.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았네요. 오케이. 이겼다. 골드를 사용하면 프리미엄 계정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와, 골드도 주네. 이게 현금으로 충전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프리미엄 계정을 사용하면 경험치와 크레딧을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막 퍼주는 갓겜이라니. 지금 당장 다운로드하러 가야겠는걸. 으야.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자주포 가지고 전투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긴 왜 이렇게 허벌판이냐? 야, 우리 둘밖에 없어. 자주포 우리 둘밖에 없어. 잘해보자, 야. 파이팅! 일단 안 보이는 곳으로 숨읍시다, 우리는. 이거 지금 거의 평지니까요. 한 번 들키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가 적당하겠다. 자, 나무 하나 쓰러뜨리고. 이오시게요? 어서와요. 아! 잘못 쐈어요. 이게 탄이 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쏴야 돼요, 이렇게. 나샤! 상대가 점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빨리 어떻게든 들어가 봐. 아이고, 우리 팀 다 죽네. 이거 지금이라도 내가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남쪽으로 갑시다. 아! 뭐야? 먹인 뭐야? 적이지. 어떻게? 오, 와, 야, 미쳤다. 와, 상대 팀 엄청 잘하네. 지금이야 싸. 아, 도탄이라니. 안돼, 승무원이 기절했어. 야. 자, 방금 피가 얼마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바로 돌진해서 박아버렸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아씨, 우리 팀 전멸했네. 자주포 접어야 되나?
너무 못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패배하긴 했지만 이렇게 즐겨본 월드 오브 탱크였습니다. 아무쪼록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많은 다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저도 하다보니까 완전 빠져가지고 이거 녹화 끝나고 한 판 더 해야겠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